16일 20시 현재 도착한 즉시 주민들에 대한 약혼공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상담도 조직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항생제와 해열 진통제를 비롯한 필수약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유동이 제한된 조건에 맞게 우리가 이제 주민들 속에 나가서 그들에 대한 약품 공급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품 수송에 필요한 전투차들을 대기시키고 약품이 순간도 떨어지지 않도록 약품 수송 사업도 짜고 들어서 24시간 의약품 보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허담당 의사들이 매일 2 내지 3차씩 당당한 주민 세대들을 털면서 군병검진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양의학대학 교원 학생들과 송중앙기관 의사들 비롯해서 시안의 여러 파공기관들에서 80여 명에 달하는 파공 일꾼들이 우리 진료소에 현재 증강돼서 집중검병사업과 치료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매일 300명, 350명 정도의 열자들이 발생하였는데 세대 비상방역 체계를 이행해서 모든 주민들이 자택 격리 치료를 진행한 이후부터는 5월 13일경부터 현재 100명 내지 120명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5월 10일부터 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동별로 100명 정도 봉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식량, 남새, 땔감을 비롯한 물품들을 전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노병들과 노인, 아기 어머니들이 있는 세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장악해가지고 보상해주기 위한 사업, 이런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